냉동 찐만누. 아, 배렁아 밥 먹자. 아, 배렁이 밥 주라고. 밥 먹자. 밥 먹자. 이번엔 죄송한데 삼켜버렸거든요. 성대의 텐. 재료 간단해 보이네요. 네. 일단 즉석밥 1인분 그리고 냉동 찐만누. 자, 만누. 냉동 찐만누. 자, 다시. 냉동 찐만두.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미리 돌려왔습니다. 아, 맞습니다. 베라버니가 지금 배가 고프시니까. 아, 예. 형이 좀 빨리 좀 해주세요. 네, 형이 지금 나시군요. 아, 잠깐. 하얀 아, 옷을 입고. 네, 됐습니다. 됐어요? 네. 옷에 틀까? 죄송해요. 안 됐네요. 그래요? 소희 씨는 완전 새하얀 식탁보를 오늘 입고 왔기 때문에. 채팅창도 형이 하라고. 굳은 일은 다 저보고 하래요. 근데 왜 이렇게 진짜 안 뜯어지지? 아, 제가 이로 뜯었다고 더럽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아, 비닐만 입을 댄 거고요. 자. 그리고 제가 먹을 거예요. 아, 배렁아 밥 먹자라고 하신 분 뭐죠? 배댕댕이. 따로 먹는 게 더 맛있어 보인다고 하신 분. 네. 아, 배렁이 밥 주라고 하신 분. 밥 먹자. 자. 죄송한데, 삼켜버렸거든요. 제대로 다시 한 번만. 아, 진짜 개처럼 아, 주자마자 삼켜버렸네요. 혀를 거치지 않았어요. 밥 먹자. 이번엔 아, 배댕댕이 다 잘 먹는 척하다. 한 번 더 드릴까요? 네. 네. 먹이 너무 주지 말라고. 아, 소희가 무슨 봉사활동하는 것 같다고 하신 분. 소희씨 진행 좀 하실래요? 이렇게 네. 저 먹는 사이에 맛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BGM에 쩝쩝 소리 들어갔다고? 오늘 메뉴 누가 들어간 거야? 뭐라고요? 뭐 얘기 좀 하실래요? 네. 아니 하하 참 오늘 디너 쇼인가요? 노인과 만두라고 차단해주세요. 노인과 만두. 자, 6월 3일 배성재 텐 듣고 오셨습니다. 뭐라 했어 내가? 듣고 오셨다고 해. 입에 다 정된 거 맞죠? 지금까지 저 팽디 김소혜였고요. 여러분 코코 자세요. 그리고 순수한 꿈 꾸세요.